넘치는 예능감으로 방송은 물론 CF까지 접수. 뭐라고요? 핫한 블루칩. 다시 한 번요? 핫한 블루칩. 네. 아, 시리얼 광고 하나 찍었고요. 네. 치킨 광고 하나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의류 광고. 각종 분야에서 캐스팅 영순위로 떠오르며 제2의 인생길을 걷게 된 배우 김정태. 사장님, 오늘 회의 몇 시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열려있어요. 아, 나 연기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작품, 바로 영화 7번 방의 선물. 너 어젯밤에도 나 더듬었지? 나 더듬었지? 어젯밤에는 아닙니다, 형님. 어젯밤에는 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연기파 뭐야? 배우들이 정출동.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은 7번 방의 선물.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김정태의 코믹 연기. 이 작품으로 천만 배우의 이름을 올린 김정태.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진한 눈물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멜로 아닙니까? 뭐 멜로... 글쎄요, 멜로가 뭐 저한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한다면 상대방은 어느 배우? 전도연 씨. 아. 그 다음에 공효진 씨, 그 다음에 김혜수 선배. 왜 이렇게? 아, 해수입니까? 해숙입니까? 아침 없습니다. 언제마다 유쾌한 배우 김정태. 그의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그 김정태 씨의 영화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반가 반가에서 그 노래방에서 직접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 역을 하거든요. 트로트는 뽕짝입니다. 자, 뽕짝은 뭐냐? 한국인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차디찬 그런. 이게 바로 빨간 립스틱이다. 사랑을 느끼면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찬찬찬. 아, 저는 제 역사상 최고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 영화 장면 중. 영화 볼 줄 아시네요. 아, 진짜. 야, 그런데 참 아내분하고 연애한 걸 보니까 연애 기간을 굉장히 오래 했네요. 거의 20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20년이나요? 정확하게 19년으로 돼 있는. 뭐 결혼 생활을 연애같이 한다 이게 아니고. 그럼 아주 어릴 때 만났나 봐요? 예, 어릴 때. 예. 진짜 어릴 때 봤어요. 예, 언제 만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와, 2학년 때. 그 시절에. 첫사랑이네요? 그렇죠. 집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고 제 친구 집에 새들어 살았었어요, 집사람에. 예.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푸는 거예요. 누가 문을 꽝 차고 나오더라고요. 누구요? 네. 고등학생이, 단발머리 고등학생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볼일을 보고. 네. 그게 처음 본 집사람. 어떡해요. 그랬는데. 아니, 첫 만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이 같은 동네에 살았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때는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아, 진짜 학원도 다니고. 그러다 이제 뭐지? 이렇게 하다가 정이 들었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사람은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사귀자 뭐 이런 거. 저희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저는 프로포즈도 못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한 학년 높으니까 그냥 오빠. 오빠 동생. 야, 예, 예, 오빠 동생으로 예, 시작한 거네. 지는 오빠, 나는 진아, 여진인데 진아 그러고. 근데 진하고 보니까 뭐래요. 처음 정태 씨를 보고 그렇게 좋았대요. 집사람은 이제 문을 팍 열고. 예, 뭐 집. 이상형이었다, 지 말로는. 아, 그래요? 그래요? 화장실에 팍 나왔더니 이상형이 딱 서 있었대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같이 학원도 다니고, 뭐, 학원 다니면 또 끝나면 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빠처럼 매일 같은 동네를 같이 이제. 아, 예전부터 좀 봤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잘 못하고요. 집사람은 그 부반장도 하고. 그러면 많이 그레이드가 다른데 뭘 이상형이지? 글쎄요, 어떤. 외모적으로만 이렇게 좀 다가갔나 봐요, 제가. 외모. 성적은 오픈 안 했거든요. 키 크고 훈출한 오빠? 예, 내신은 오픈 안 했어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오빠 뭐 이런 건데? 나 지금 무슨 예능 프로그램 나가셔서 첫 만남 장소할 때 화장, 퍼세식 화장실. 하면 되게 웃기겠네요. 아니, 근데 뭐 그래도 어떤 점에 가장 반했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나중에 좀 지나가고. 그렇고, 뭐 쑥스러워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봐요. 우리끼리인데요,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내분이 3년간 짝사랑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사람이 좀 저를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커서는 제가 더 의지를 많이 했죠. 예, 제가 어릴 때는
저는 뭐 이렇게 좀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뭐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배우 생활 슬슬 접어들면서 이제